좋아하지도 않는 일에 언제까지 인생을 소모해야 할까요? 하루 종일 정신없이 일하지만 내 안에 쌓이는 건 없는 기분이에요. 대체 왜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건지 모르겠어요. 제가 며칠 전에 읽은 이나모리 가즈오 작가의 왜 일하는가 라는 책입니다. 지치고 하기 싫은 일들을 억지로 그것도 매일 하고 계신가요? 대부분 돈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직장에 다니고 이 길이 평생 가야 할 길인가 의심하며 방황하는 사이에도 내 몸은 어느 순간 회사를 향하고 있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. 저 역시도 제가 원치 않은 회사를 잠깐 다닌 적이 있었는데요. 내가 도대체 이 일을 지금 왜 하고 있는지 의심이 든 적이 한두 번 아니었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 책을 읽으면서 굉장히 공감이 많이 갔어요. 이 책은 교세라라는 연매출 16조 원에 달하는 회사의 창업 비결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. 일을 통해 당신은 무엇이 되기를 꿈꾸는가? 왜 그 일을 하는가? 끌려다녀서는 아무것도 제대로 할 수가 없다. 일도 그리고 인생도. 성공의 승패를 좌우하는 것이 바로 무엇일까요? 여기서 작가는 바로 우리 마음가짐을 바로잡는 일이 성공의 승패를 좌우한다고 말합니다. 더욱 적극적으로 또 무아지경에 빠질 때까지 몰입을 해야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. 천직은 우연히 만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만들어내는 것이다. 이런 문구를 읽으면서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성공으로 갈 수 있는 나의 길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. 개인적인 이야기지만 제가 지금 쇼핑몰 위탁으로 300개 정도를 올렸는데요. 그 올려가는 과정에서도 시스템적인 문제보다는 제 마음을 다스리는 게 가장 어려웠던 점인 것 같아요. 불안함이나 걱정 이런 마음들이 행동과 실천을 방해하고 그런 작은 부정적인 감정 하나가 폭탄처럼 커져서 전체 에너지를 갉아먹고 있다는 점을 느꼈어요. 그리고 확실히 의무감으로 개수를 딱 정해서 올리는 것보다 내가 지금 매일 하고 있는 일들이 작고 사소한 것이지만 재미와 애정을 가지고 해나가려고 노력하다 보니 내 더욱 몰입감 있게 일을 점점 해나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 큰 성과나 위대한 업적도 결국은 평범한 사람이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딘 결과라고 하잖아요. 뒤돌아보지 말고 꾸준히 자신의 길을 갈고 닦아 나아가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이든 그 분야에서 위대한 성공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. 미리 앞서 걱정하거나 마음에 일말의 불안과 걱정을 품기만 해도 이 마음이 지닌 강렬한 힘은 크게 약해져 결국 계획과 목표 달성은 물 건너가고 만다. 이 책은 마음을 스스로 다스릴 수 있도록 도와주고 내가 주체가 되는 삶을 살게 해주는 그런 원동력 역할을 해준 것 같습니다. 여러분들께도 한번 추천드리니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.